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정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주택조합원 자격과 부담금 납부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14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2819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조합원 부담금 청구 및 조합원 주의 부존재 확인 반소로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원고는 주택조합이고 주택조합이 피고의 가입자를 상대로 부담금을 내놔라 하니까 가입자가 조합원 지 부존재 확인을 해서 나는 조합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자가 이겨가지고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이런 거죠. 피고는 2014년에 원고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규약상에 보면 사업계의 승인 시에 총 부담금의 10%인 3차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연 18%의 연체료를 부담하기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2015년 2월 14일 날 설립위가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을 해서 신청을 했고 원고는 2018년 4월 20일 날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니까 3차 부담금 납부할 이제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피고가 계약 당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조합원 자격 요건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조합원 자격을 구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만 원고가 이걸 알았는지 여부는 알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조합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체결한 주택조합 가입계약이 유효한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본을 뭐라 하냐면 조합원이 지위를 상실하면 계약의 효력은 장래 향해서 소멸한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조합원 주택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그런 그 조합은 자격이 없으면 자격이 될수 없기 때문에 자격을 상실하는 순간 계약 효력은 장래로도 소멸해 버립니다. 그런데 체결 당시에는 자격이 있었지만 인가 신청 이후에 자격을 상실하면 그 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 납부할 의무가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일 이후에 자격이 상실할 경우, 신청일 이후에 자격을 상실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기일이 도래하는 부담금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기존에 납부한 거는 다 돌려주는 건 아니고 별도 환불 약정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피고는 인가 신청일 이전부터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냐? 인가 신청한 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거 똑같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부담금 납부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납부한 게 있다면 그거는 별도 환급 절차를 받아라.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이제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을 다 지급하라고 원심을 했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인가 신청일은 2015년 이후부터는 너는 납부할 의무가 없어. 그거는 다 부당으로 돌려줘야 되고 없기 때문에 그 전권은 별도 환급 절차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효력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효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데, 다만, 당사자가 통정한 경우에 무효가 될 수가 있죠. 이 사건에서도 자격이 없다고 해서 효력이 당연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그 효력은 유지되는데, 장래에 한해서만 이제 더 이상 부담금을 안 해도 된다. 이게 대법원이고, 이 사건에서는 조합이 그 피고의 조합 자격, 자격이 없었는지 알았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통정 허위 표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무효를 주장을 했었어요. 피고는. 그런데 무효는 아니다. 그런데 조합원 자격이 인가 신청일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 후에 이 부담금 의무는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 후에 부담금은 없어진다. 그 전에 납부한 부담금은 환급 절차에 따라서 반환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관련해서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